흰쌀밥에 여기 계란국. 봐봐, 식사의 예절을 아빠가 밥상머리 교육 중요합니다. 숟가락 들어. 숟가락 먹을 거예요. 숟가락 들어, 숟가락. 조금 먹어, 숟가락. 치즈. 여기서 밥을 덜어, 밥을. 밥은 여기다 덜고 이제 국이야, 국이야. 어, 이제 스스로. 밥부터. 어머나, 계란 넣고. 아, 스스로. 비벼가지고. 오우, 왜? 우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엄마들의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러 애를 막 오냐오냐 키우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라도 빨리 지금 애들 먹이고 등원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만큼은 네. 인천의 오은영, 그렇죠. 이천수 씨의 이런 교육 방법이 네. 통하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증명되고 있어요. 저는 글로벌 네. 스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혼자 태강이가 먹을 수 있으면 혼자 먹어야 된단 말이야. 가까이 가서. 그렇지.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빠는 봐봐. 엄마가 밥을 안 해놔서 아빠는 지금 계란만 먹고 있잖아. 너네 밥 다, 너희 둘 밥 다 준 거야, 아빠가. 그냥 밥만 먹어. 또 먹어. 밥 먹는다! 이게 밥 먹는다! 정말 인천시 교육의 왕, 교육계 히딩크! 또 식사 예절, 예의, 누가 가르쳐줬어? 아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우리 태강이랑 준일이가 이렇게 똑똑한데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맨날 엄마는 그렇게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이것까지 한 번에 다 넣자. 아니 근데 진짜 저 계란국 맛있나 봐. 애들이 너무 잘 먹어. 그거 그만 넣어도 돼. 나 아빠 먹을게. 아빠 배고파. 이거만 충분해. 이거는 남는 거야. 아빠 다 아빠 밥을 먹는 거지. 요즘 뭐 아빠한테 불만 없나? 이런 질문 좋아요. 아 진짜. 얼굴이 불만이라고? 아 부스러 멋졌다. 야 아빠 불만이 수영이라는 딸이 왔어. 봐주세요. 어떻게 밥이 오는데 어떻게 해. 엄마가 얘, 밥을 진짜. 안 해. 난가 봐다. 좀 당황했습니다.